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해 처음 치렀던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파악하셔야 되는 건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연계 체감률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연계 교재를 어느 정도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집중을 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세계사 총평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를 정리를 해볼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세계사 치르고 난 다음에 아니 나는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이러지 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험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작년 수능과 작년 6월 평가원 자체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항이 그대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에서 46점을 예상을 해볼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해당 내용들 자세하게 들어가서 포인트를 잡아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면 각국사의 강세였습니다. 중국사랑 서양사 중심으로 해서 수능이 출제되어 왔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각국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아시아사와 인도사가 두드러지는데 또 그중에서도 인도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체 수능에서 20 문항인데 이번에 모의고사 에서 출제했던 비율을 보면 4대 문명도 서아시아사 파트니까 합치게 되면 각국사에서만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수능이죠. 22학년도 수능에서는 인도사가 무려 3문항이나 출제가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대이변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아시아사와 인도사의 출제 비중이 늘어나서 각국사의 서아시아사 인도사를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던 시험이었죠. 출제 분석 두 번째를 보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 수능의 트렌드, 선생님이 이 수능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커리큘럼까지도 변경을 했습니다. 뭐였죠? 단순하게 우리가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배우는데 연도를 막 달달달달 암기해서 풀게 하는 문제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표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킬러 문제 풀려면 이 연표 다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 어땠어요? 연표특강 강좌 자체가 사라졌죠.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개념 완성의 복습 노트 강좌로 따로 제공이 돼서 충분히 연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표의 문항, 단순 암기로 연표를 풀게 되는 문항들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연표 문항이 많이 나올 때는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연표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 3문항 정도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해석형 문항이었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사료해석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었고요. 이번에 세계사가 특히나 내가 어려웠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사료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우면 선택지는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대로 사료해석이 되게 쉬우면은 선택지에서 변별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낑낑대면서 해석해서 풀었어. 그런 다음에 선택지에서 넘어왔는데, 선택지에서도 다섯 개 선택지 중에서 한세개 정도는 제낄 수 있는데 두개 정도가 턱턱 걸리네 하는 문항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료 해석에 더해서 연표도 알아야 되고, 지도도 해석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연계 교재의 센스까지 발휘해야 되는 문항들,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료랑 연표랑 연계 교재를 같이 알아야 한다. 사료와 선택지 분석, 연계 교재를 같이 알아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변별력이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특히나 공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선생님 커리큘럼을 오랫동안 따라왔던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점수와 같은 상태로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고3 현역인 친구들에게는 다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고난도 문항을 보면 이번에 중국사의 서하파트랑 관련해서는 사료해석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사료해석형 문항을 내가 틀린다라고 하면은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기본 개념을 사료 해석에 적용하는 연습을 여러 번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시험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포인트에서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아는 거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해석할 때 단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사료 해석 안 되는데 역사 포기해야 될까 봐요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고 기본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꺼내는 연습만 하면 돼요. 답은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들 안에 있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답을 꺼내기 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도 문항 4번의 중국사 같은 경우에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료의 해석 자체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수도 셴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자료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진시황제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선택지에 있어서 선생님이 꼭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 뭐였냐면 보통은 진나라는 존속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진시황제와 관련된 업적을 묻는 문제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진승오강의 난이 발발하였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재위했던 기간에 있었던 일은 흉노토벌, 만리장성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진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진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됐던 진승오강의 난을 같이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진나라 안에서도 사건의 흐름, 연대기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항상 6평과 9평을 통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6평에서 받은 시그널, 선생님 받은 시그널은 그래요. 우리가 흔히 쉽다고 생각하는 중국 고대사나 중국 중세사 파트에서도 하나의 왕조 안에서도 시간, 사건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당나라라고 하면 안산이 난 기점으로 해서 전기당과 후기당을 나누면 그 당나라 내부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흐름도 물을 수 있고 한나라 내부에서도 전환 시기, 후환 시기, 시간적인 흐름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나라 안에서의 연대기적 흐름을 물어본 것은 교육과정 평가 문제 중에서는 최초였어요. 자, 고난도 문항 다섯 번째 문항 인도사.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선생님은 나온다 그랬어. 아이바크랑 관련해서 사료 연표 연결 교재까지 내용들을 파악했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아이바크랑 관련해서 기존에 막 강조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해석하는 포인트는 델리의 중심을 둔 최초의 이슬람 왕조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 똑같이 선생님 문풀 교재 197페이지 그리고 해당 강좌의 내용들을 보면 구루 왕조의 쇠락 이후에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인물 아이바크랑 관련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내가 연계 교재의 내용을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선생님 문풀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수능 특강의 내용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11번 서양사 아스테카 문명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죠. 우리가 신학노 개척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메리카사가 강조되었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명사를 빼놓고는 다 사라졌다. 문명사만 남겨놓고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신학노 개척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면 요
다 떨어져 나가고서 남아있는 아메리카 문명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메리카 문명,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이 내용이 아스테카 문명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선택지에 포토시에서 은광을 개발하였다랑 같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일들이 헷갈리게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변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하게 꼼꼼하게 선택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밖에 없어요. 포토시에서 은광을 개발하였다. 포토시 은광 어디 있다 그랬지? 볼리비아에 있다고 했었잖아. 선생님 문풀 강의에서 선생님 친구가 포토시 은광 광산 그 관광 갔다가 계속 고생했던 얘기 해줬던 거를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5번 같은 경우에 서양사 볼셰비키 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사료 자체는 오랫동안 여러 번 출제됐던 사료이기 때문에 사료 해석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해당 정부,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랑 관련해서 올해 연계교재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문풀 168페이지 보면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OX로 들어가 있죠. 이거 정답도 똑같이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였습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 출제된 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고 올해 연계교재에서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자, 16번 일본사 근현대사 연표랑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DM으로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연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막부가 태도된 이후에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의 연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여기서 넘어갔는데 선생님 일본에 정언론을 제기하는 정치가 정언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언론 여러분들 선생님 문풀 194페이지 보면은 정언론이 제기되었다 어느 시기 제기되었는지까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까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통으로 푸는 것보다 해체해서 푸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도움된다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통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느슨하게 풀어서 내가 진짜 이 선택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체를 다 해체해서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씹어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아시아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요. 여러분 평이했어요. 그냥 문제 자체가 어땠냐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문제가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평지를 걷는 느낌으로 평평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커트라인은 무조건 50점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잘 반영이 되고 성적도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세계사 처럼 확실하게 변별을 해주는 게 표준 점수에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6월 평가원 난이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확신도 주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단원별 문항 비중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2단원, 3단원, 4단원 중에서 2단원의 문항이 조금 출제가 안 되는 편이었어요. 3,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다가 2단원부터 5단원, 4단원까지가 고르게 5문항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 영역을 고르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2009 개정교육 과정까지는 현대사 자체가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꾸준히 세 문항씩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이 강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사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연표 문제를 빼놓고는 문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죠. 연표 문제 이번에 조금 나왔어 라고 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 전까지만 해도 한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다가 혹은 아니면은 많이 나올 때는 16문항, 17문항까지도 연표형으로 출제가 되고 달달달달 외워서 풀어야 하는 연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제가 여러분 4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반면에 사료 해석형 문항은 10문항 이상식으로 출제가 돼서 확실하게 수능 출제 트렌드 자체가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 할 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연표 단순 암기식보다는 사료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사랑 가치의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료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표도 알아야 되고, 지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 선택지들도 변별해 낼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훈련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문항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 인구이동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이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이런 내용 나오면 진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북방민족과 관련해서 진해 수도인 로양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기출 레퍼런스에, 기출 내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문풀에서 그냥 필기로 이거 차라리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세 개를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했으면 훨씬 더 쉽게 풀었을 거예요. 해당 내용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 사료, 거의 유사 사료 동형으로 나왔었던 사료들이 문풀 4강의 38페이지 보면 4번, 5번, 6번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개념을 공부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사료 해석도 깔끔하게 되고, 이게 점수로 이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에 지나서 기출까지 완전히 탄탄하게 이제 잡혀야 된다는 거지. 고난도 문항 4번을 보면 서와 송과 관련된 지도 해석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문제 보자마자 깜짝 놀랬잖아.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 68페이지, 23학년도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내용들 선생님이 실었던 건데 지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지도예요. 이런 내용들, 올해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연계 교재의 반영 비율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사실 어떠셨어요? 연계 교재가 예전에는 70%가 연계가 되다가 최근에는 50%까지 줄었는데, 50%에 대한 체감 연계율 자체도 더 낮을 정도로, 예전에는 연계 교재에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연계 교재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연계 교재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영향력이 줄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연계 특강 빠지고 연계 교재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은 문풀이랑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로 녹여서 진행한다고 했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봐야 되는 연계 교재의 내용들은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실어놨어. 여기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13번 보면 4단원의 순원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료 해석이 중요했어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선생님이 순원이랑 소련이 같이 나오면 제1차 국공합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그거 그대로 나왔어. 순원, 소련, 그리고 정답이 제1차 국공합작이었고, 이거 무수하게 연습을 했을 때 우리 문제풀이 138페이지 보면 순원, 소련, 제1차 국공합작 책을 연습했던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연표형 문항 자체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우리가 예전에는 연표형 문항 유형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연표의 시기가 주어지고 선택지에서 연도 하나하나 자체를 알수 있어야지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처럼 중일전쟁과 관련된 연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물어보게 되면 중일전쟁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표의 내용을 달달달달 암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거를 보면은 중일전쟁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연도를 모르더라도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고 난징이 일본군한테 함락이 되니까 난징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국민당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은 해당 내용 연표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중일전쟁의 사건의 배경, 과정, 결과만 알면 풀수 있게끔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연표 공부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연표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현대사의 연표들, 그리고 전근대사에서도 알면 좋은 연표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의 범위를 정해서 복습 강의에서 연표를 정리해 주니까 그만큼까지는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내용을 보자고 했었죠. 첫 번째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 두 번째,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출제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문항의 단원별 출제 비중도 지역별 출제 비중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표를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사료 해석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의 커리큘럼 그 내용대로 짜여진 거 알죠? 그 내용들 그대로 따라오면서 공부를 그냥 차근차근 성실하게 우직하게만 밀고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EBS 연계교재 체감률 높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아, 이거 올해 연계교재에서 강조된 거야 라고 보여줬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연계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다 뽑아서 선생님 어디다 넣었다? 문제풀이랑 파이널에 나눠서 넣어놨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컨텐츠를 그대로 소화하기만 하면 EBS 연계교재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도 모두 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총평은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셔서 오늘은 푹 쉬시고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